Iran is the world's biggest state sponsor of terror. Iran will bear the consequences for choosing to escalate the situation any further.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까지 직접 전투가 아닌 일명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는데 앞으로는 전쟁의 양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입니다. 고대 중동 이슬람 센터 성일광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영빈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례 없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어, 뭐 드론, 탄도 네. 미사일, 어,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까지 음. 동원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음. 미사일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란뿐 아니라 지금 레바논 해즈볼라, 예멘의 후티반군, 이 이란에 지원을 받는 세력도 함께 공격에 가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후티도 음.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즈볼라도 로켓이나 뭐 카추샤 로켓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무기를 통해서.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스라엘 측 피해는 얼마나 입었습니까? 민간 어, 피해도 있나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측 음.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경... 300기를 동원했다고 그러던데 그 네. 미사일과 드론 포함해서. 네네네 네. 한 350기 정도 되고요. 네. 뭐 탄도미사일 100여 발, 그다음에 뭐 드론, 네.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스라엘 측 피해가 경미하고. 일곱 살 여자아이 한 네. 명이 이제 그것도 미사일을 직접 맞은 게 아니라 요격된 미사일 잔해가 떨어지면서 어. 예, 다쳐서 아. 아마도 중상을 입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 군사 기지가 네타비이라는 네바팀이라는 공군 기지가 약간 어, 음. 어, 공격을 받았고요. 파괴를 좀 당한 것 같은데. 데근 그 외에는 아주 경미한 피해밖에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우리 교민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민들 피해도 당연히 없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어, 교민들 피해는 없지만 네. 교민들이 상당히 놀랐겠죠. 그렇죠, 불안해하겠죠. 예, 예, 미사일이나 이런 탄도 미사일이 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란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이란의 요격을 99% 막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Last night, a defensive coalition of Israel and its, and its international partners success, successfully thwarted a large scale attack from Iran. Iran and its proxies launched approximately 350 suicide drones, cruise missiles, and ballistic missiles and rockets from Iran, Iraq, Yemen, and Hezbollah in Lebanon towards Israel. With approximately 60 tons of warheads and explosive materials. Together, we intercepted 99% of the threats towards Israel. Together, we thwarted Iran's attack. 네, 저 이스라엘의 이 방공망 우리에게는 뭐 아이언돔 정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외에도뭐 층층이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언돔은 사실상 이제 저고도 방공망이고요. 가장 네. 낮은 네. 고도가 낮은 방공망이고요. 그 바로 위에는 이제 다윗세 불매, 다윗세 돌파매라는 음. 중장거리 방호망 미사일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위에는 이제 에로 2, LO2, 에로 2라고 할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방공망. 이 있고요. 화살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제일 위에 고고도, 고고도 방어 시스템, 즉, 탄도 미사일 이상은 또 LO3가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에 해당하는 네. 거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이스라엘만 이번에 요격을 한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요? 예, 공동작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영국, 프랑스, 예. 미국, 음. 요르단까지 이란에 어, 탄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예. 다 요격을 했어요. 아, 거기 주둔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투기가 날아와서 오. 전투기가 떠서 드론을 요격한다든지 아. 그런 방식을 요격했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서 요격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 요르단 미국 다 같이 합동 작전을 했다는 오. 것. 특히 아랍 국가인 중에서 요르단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줬다는 것. 그래서 오. 상당히 지금 이라, 이란이 요르단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지난번에 이파리스인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아이언돔이 굉장히 좀 약간 잘못 막아내서 화제가 됐었던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막아낸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저공도 즉 드론 같은 것들이 낮게 날아오는 것을 음. 사실상 아이언돔이 다 막았다고 볼수 있고요. 네.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에서 는 아이언 도이 조금 작동을 안했킨게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네. 하는데 사실상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미사일 음. 사망자가 아니고 전부 다 네. 하마스 대원들의 총격 사망자가 맞습니다. 어. 예, 그런 측면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이란은 이스라엘 공격한 직후에 자 이번 공격은 끝났으며 공격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و قصدی بر ادامه این عملیات وجود نداره اما چنان چ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قدامی رو علی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چه در خاک ما و چه در مراکز متعلق به ما در کشور سوریه یا جای دیگری انجام بده عملیات بعدی ما بسیار بزرگتر از این انجام خواهد شد 네. 뭐, 이란군 참모총장 얘기 들어보면, 야, 니네가 우리 영사관을 때려 부셨으니까 우리가 돼서 보복한 거지, 더 이상 싸우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고요. 어 이번 전쟁에 이제 촉발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네. 이란의 영사관 건물을 대사관 바로 협회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영사관을 F35 전투기가 떠서 아마 공습을 했고요. 그 영사관 내에 있는이란 혁명수비대 장교 또 장군 포함해서 한 13명이 폭사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이스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네, 자 이스라엘 이번에 어쨌든 보복 공격이지만 당한 셈인데 이스라엘이 그럼 보복에 재보복에 나설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재보복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타냐오 총리가 일단 이란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전화 통화가 변곡점이 되었다. 결국 음.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냐오 총리에게 사실상 이스라엘의 피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네. 사실상 피해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스라엘 이 전쟁이 인 거나 마찬가지다. 음. 당신이 승자이니 에, 굳이 이란을 여기서 에 다시 자극해서 공격을 해서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냐좀 네. 자제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타냐오 총리가 적극 수용해서요. 네. 사실상 공격 분위기가 있었으나 음. 전화 통화 이후 사실상 어, 일단 어. 지금, 어, 단기간에. 네.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네. 그러나 아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에 대한 보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차차로 1차, 진정을 시켰지만 언제든간에 이제 일반 차 중동 전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지도를 놓고 보면 이 국경이 서로 안 닿아 있습니다. 중간에 네. 다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아 왔는데 이렇게 직접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실 국경이 맞닿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네. 사실상 그 전에 혁명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관계가 좋았거든요 음. 대사 관계까지 있었고요 네. 어, 이스라엘의 이란의 안보 즉 어, 정보부 시스템도 만들어주는 상당히 오. 관계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혁명 이후 이란은 반미 이스, 반 이스라엘 아. 정책으로 돌아섰고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같은 모슬림을 억압하는 이스라엘과는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이란의 입장 변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틀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2000년대 이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결사 반대하고 음. 미국과 함께 이란을 이란 내에서 이제 어떤 어, 비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음.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네.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어, 그런 어, 작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 자 그렇군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뒤에 유엔 안보리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 자리에서도 한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대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ran, the number one global sponsor of terror has exposed its true face as the destabilizer of the region and the world.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Israel's shoes? How would you react if your existence was threatened every single day? This attack crossed every red line, and Israel reserves the legal right to retaliate. Iran's 네, operation was entirely in the exercise of Iran's inherent right to self defense, as outlined in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This concluded action wa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t was precise and only targeted military objectives and carried out carefully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escalation and prevent civilian harm. 네, 자, UN 이, 이 어, 유엔이 사실상 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을 중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음. 어려워 보이고요. 어,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할 네. 것이고 그런 차원에 있지만, 어, 현재로서는 어, 일단, 어, 위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원 세력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요. 자, 미국이 일단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네요. 네, 상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갈 길이 바쁩니다. 네.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가자지구 전쟁 있죠. 음. 거기에다가 좀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지금 어 전면전할 가능성 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닌가. 음. 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을 어, 더 확전시키지 않고 막아내지 네.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 소통 조정관의 발언입니다. w h things s t whether and how the israelis will respond that's going to be up to them we understand that and respect that but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re not looking for escalation here we will continue to help israel defend itself 이란 영사관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전에 미국 쪽에다가 정확하게 누구를 암살할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네. 바로 군사 작전 바로 직전에 겨우 이제 공지만 해줬기 음.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군사 작전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나에게 먼저 알려달라. 음.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 미국은 이런 영사관 피격 직후에 이란과도 물밑 접촉을 한걸로 알려지고 있던데, 저 미국이 그럼 이란 안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사실상 이란과 미국은 최근에도 오만의 중재로 네. 더 이상 중동 지역 내에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좀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제했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해서. 어,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 공격을 사실상 중단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 지금 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또다시 어, 이란과 어, 협력, 즉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